퍼팅 감이 좋은 날 스코어를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골프에서 퍼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확한 브레이크를 읽고 두 번째는 그 본 브레이크대로 내가 그대로 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브레이크를 보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공과 홀 사이에서 가장 낮은 쪽을 찾아야 해요. 그래서 만약 오르막 퍼팅이다 그러면 공 뒤에서 얼마나 오르막 경사가 되는지를 먼저 읽고요. 오르막 경사를 읽었다면 왼쪽이 높은지 오른쪽을 높은지를 확인을 하는데요. 홀 뒤로 와서 정확하게 공이 휘어질 지점을 선정해서 그대로 스트로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정확한 브레이크를 읽었다면 그대로 스트로크 하는 게 중요한데요. 볼 위치는 왼쪽 눈 안쪽에다가 공을 놔주시면 되고요. 두 손은 왼 다리 허벅지 안쪽에다가 두시면 돼요. 어드레스를 정확하게 서셨다면 백스윙 5cm, 볼로부터 5cm 피니쉬 이 구간을 반드시 들었다 반드시 나가야 돼요. 볼 구간 5cm, 5cm, 10cm만 반듯하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스트로크 해주시면 됩니다. 퍼터 정중앙에 맞추는 연습이고 정중앙에 맞춰서 내가 본 곳으로 첫 스타트를 보내는 연습인데요. 먼저 클럽 두 개를 퍼터 앞 뒤로 정확하게 일자로 놔주시고요. 볼 하나 반 정도 지나가는 사이에 양쪽 사이드에다가 동전을 놔두거나 아니면 퍼팅 그린에서 하신다면 티를 볼 하나 반 정도 지나가는 사이에 공을 두고요. 내 공이 일정하게 그 구간으로 지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한 임팩트로 퍼팅을 굴리실 수 있습니다. 퍼팅은 스코어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샷이라고 생각합니다.